안녕하세요. 베리지 하모니 여덟 번째 시간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죠? 자, 오늘 더 즐겁게 재미있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삼화음 종류 트라이어드 다섯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 기억나시죠? 삼화음 구성음이 세 개인 트라이어드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맞아요. 다섯 가지.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어그먼트, 서스, 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성음 간의 간격을 생각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숫자로 외우셔도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우선 루트, 근음을 영어로 대문자 쓰시고 도미솔, 우리 개 이름 중에서 도미솔로 들리면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만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이너는 이런 식으로 찍 하셔도 되고, 메이저에 비해서 삼음이 내려옴으로 해서 조금 슬픈 느낌, 그리고 디미니시는 위축되다, 줄어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마이너에서 하나 더 내려옵니다. 오음까지 내려온 디미니시. 어그먼트는 확장되다, 팽창되다라는 뜻이죠. 메이저 기준으로 오음을 올립니다. 서스포는 클래식에서는 삼화음 범주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실용음악에서 넣는다 했죠. 삼음 대신 사음을 사용할 때를 서스포라고 하고요. 여기서 사음은 도레미파 완전 사도 위에 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서스포를 빨리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은 삼사음이 반음 간격이기 때문에 삼음을 반음 올린다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어그먼트, 서스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클리 화성악 문제집에 있는 것을 제가 좀 카피했습니다. 같이 풀어볼 텐데 이렇게 코드를 수직적으로 배열한 것들을 보이싱이라고 합니다. 버클리 화성학책을 보면 이런 보이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드 진행을 그려놓고 위에 코드 이름을 적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Write code symbol이라고 했죠. 코드 심벌이라고 하셔도 되고 코드 네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코드 이름을 각그 트라이어드 위에 적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근음이라고 하죠. 제 이름은 베이스 클래프, 낮은 음자리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보면 4개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코드의 루트, 근음이고 위에는 이름, 삼음, 오음이 다 있는데 자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솔인데 미솔도 솔도미 이런 식으로 자리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베이스 클래프, 낮은 음자리표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 코드의 루트, 근음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자리표, 클래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표 틀리면 다 틀립니다. 지금 플랫이 하나. 플랫이 하나면 무슨 키? 맞아요. F 키. 키의 곡이고요. 키 시그네처는 조성을 먼저 알려주기도 하면서 이 5선 위에 있는 음표에 B라는 음이 나오면 요게 음이 나오면 다 플랫을 붙여서 보라는 이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고 적어놓고 파, 도파라. 그렇죠. 메이저니까 F 이렇게 쓰시고 F샵 입장에서 파샵, 라샵, 도샵이 F샵, 메이저인데 라도 내려왔고 도샵도 도로 내려왔습니다. 삼음 오음이 다 내려온 거는 맞아요. 디미니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요. F샵, DIM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다 맞아요. 낮은 음자리표를 못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가 도입니다. 여기가 도고 여기도 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솔 자리예요. G라고 써 놓으시고 솔, 시, 레죠. 솔, 시, 레. 솔, 시, 레면 G 메이저인데 아! 시가 나오면 다 무엇을 붙여서 봐라? 그렇죠. 플랫을 붙여서 봐라. 그러니까 그냥 솔, 시, 레가 아니고 솔, 시, 플랫. 레니까
맞아요. 마이너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자, G샵은 이렇게 먼저 적어놓으시고 G샵은 솔샵, C샵, 레샵이 메이저인데 C는 제자리, 레도 제자리입니다. 3음 5음이 똑같이 또 내려왔죠? 디미니시. 자, A, 라, 도샵, 미가 메이저입니다. 우리 메이저를 12개 먼저 외우면 좋다. 라, 도샵, 미가 아니라 3음, 도가 내려왔으니까 A, 마이너 이렇게 적으시고요. 3음 간격이 아닌 4도와 2도 간격의 코드가 서스4기 때문에 보통 3음악에서 이렇게 나뭇잎처럼 떡잎처럼 붙어 있으면 서스4일 확률이 높죠.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레, 파샵, 라가 디 메이저인데 파샵이 아니라 3음 대신 4음 소리 쓰였으니까 맞아요. 서스4. 그 다음에 보통 4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3음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메이저가 됩니다. G는 솔시레, G, 솔시레, 메이저. 솔시레 메이저인 줄 알았는데 C에는 항상 뭐를 붙인다? 그래요. 플랫을 붙인다. 마이너. 그 다음 보이싱은 레가 5음이죠. 솔시레. 5음이 또 내려왔으니까 G, 디미니시. 자, 여기는 근음이 바뀌었네요. C로 바뀌고 도파솔 무슨 코드? 맞습니다. 서스포 그 다음에 C 메이저 이렇게 갑니다. 보통 서스포는 그 다음 코드로 갈 경우는 4음이 3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보이싱을 들어볼게요. F키고 7음이 생략된 3화음만 이루어졌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디미니시는 정말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는구나. 서스포는 다시 메이저로 해결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귀를 쫑긋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도부터 갈게요. F부터 시작. 했고요. 그 다음 제가 네 마디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F1도로 해결되는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베이스가 D니까 D 먼저 써주시고 레, 파샵, 라가 메이저인데 파가 내추럴로 내려왔으니까 맞아요. D 마이너. 라, A가 근음. 라, 도샵, 미, 메이저니까 그냥 영어로만 써주시고 자, 여기도 B라고 썼는데요. 자, 여기도 B가 나오면 앞에다 뭐 붙여준다? 그렇죠. 플랫 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B 플랫. 그래서 B 플랫. 메이저이기 때문에 영어로만 써주시고 파라도 도파라 F 메이저 여기 갑자기 플랫이 많이 붙어져 있네요. 레플랫 그는 먼저 디플랫이라고 쓰시고 레플랫 파라플랫 자 무슨 코드? 그렇죠 메이저 그 다음에 E플랫 B플랫 솔 C 내추럴이 아니고 B가 나오면 다 뭐를 붙인다? 맞아요 플랫 그래서 이것도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D플랫, F 이런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보이싱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많이 풀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선 악보를 빨리 보실 수도 있고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에 대한 초견도 빨라질 뿐더러 코드의 수직적 배열, 보이싱에도 능해지시고요. 이거를 꼭 건반으로 제가 지금 연주했던 것처럼 연주해 보시면 청음 실력도 느시고 피아노 실력도 느시고 나중에 어렌징 편곡하실 때도 보이싱을 만들 때도 훨씬 수월하십니다. 주의점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4성부 혹은 5성부의 보이싱 문제
코드의 수직적 배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조표를 확인하시고요. 최저음이 베이스다, 루트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최저음, 베이스를 다 적으신 다음에 코드 퀄리티, 종류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집에 건반이 있으시면 꼭 이 수업 끝나고 건반으로 연주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베리 이지 하모니 8번째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